이 차량은 2003회 사각자 현대자동차 뉴포터 가짜 냉동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외형을 먼저 볼게요. 가짜 냉동이라는 것은 이제 오리지널 냉동차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저 위에 보이는 태백카 냉동공사라고 적혀있죠. 이게 현대에서 출고 당시에 오리지널 현대 냉동이었으면 저기 현대마크 혹은 현대자동차라고 적혀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차량은 아쉽게도 태백카 냉동공사라고 적혀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얘기는 아 오리지널 냉동탑차는 아니구나 라는 걸 저 문구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자동차 등록증을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를 통해서 이 차량이 가짜 냉동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외형을 먼저 볼게요. 이쪽이 약간 좀 약간 흉물스러워요. 그렇죠. 약간 스크래치가 많고 도장을 군데군데 해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전면부 비교적 깔끔하고 여기 밑에 라이트가 하나 파손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조수석 문짝은 굉장히 깔끔하죠. 하단부에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올곧다 볼 수가 있고요. 이 뒤에 냉동기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 뒤에 보이는 이 냉동 탑차는 탈거 후에 카고 형태로 변형한 후에 그리고 아마 현지에서 판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가짜 냉동이라도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뒤에 탑 부분은 저 뒤에 탑 부분은 이 차량의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2017년 12월 30일 내일 하루 남았죠? 오늘 미세먼지가 아주 극에 달했어요. 와, 저쪽에 보십시오. 저기 송도거든요. 전체 싹 보세요. 와, 지금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잠겨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저의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 황사 마스크를 미세먼지 마스크를 좀 착용하고 진행 중이니까요. 음성이 다소 둔탁하거나 여러분의 귀를 약간 거슬리게 하더라도 조금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2003회 사각자, 각자 차량 오랜만이네요, 진짜. 3회 사각자, 마지막 이제 포토예요. 마지막 뉴포토 현대자동차 차량.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04각자 이후에는 이제 이 차량은 포토2라고 이름이 개명이 돼가지고 출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외형이 아니라 정말 포토2 외형이겠죠. 자, 저런 식. 저기 보이시죠? 저 포토2라고 적혀있는 저런 형태로 배양이 돼가지고 생산을 하게 된답니다. 자, 이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범퍼에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있지만 연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물차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 친구 살짝 아파요, 지금. 우리 형과 눈을 한번 마주쳐보겠니? 라이트야? 자, 그렇죠. 이 라이트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전구가 이미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파손되면서 아주 흉물스럽게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잠깐만. 아, 나 이거 라이트만 건들면 맨날 고장나네요. 자, 야. 어이, 큰일 날뻔했다. 일단 이게 거치가 돼 있어. 오,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오, 됐다. 오, 됐다. 아. 자, 일단 거치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괜찮다. 그런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와, 건드리는 순간 뚝 떨어지네요. 이 친구가 이제 올바른 친구. 형 눈 똑바로 보실까?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이 자식? 이거 이 녀석. 아, 이 자식. 아, 죄송합니다. 이 녀석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올곧게 올바른 형태의 라이트 모양을 유지하고 있으면 아, 이 친구는 정상적인 라이트구나.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전면부 전판. 이 포토 차량 아시죠? 뉴포토는 이 전판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전판넬 기능만 하는 거예요. 자, 전판넬 전체적으로 깔끔해요. 흰색이 뭐 요 정도 2004년이면 전체적으로 깔끔한 거죠. 뭐 비록 이렇게 군데군데 도색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철판과 고무 경계면에 이런 식으로 도색이 싹 들어갔다는 것. 이것은 바로 아, 이 전판이 기존에 어떤 도색 작업을 거쳤구나 라는 것을 암시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겁니다. 자,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워셔의 구멍 주변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왜 자꾸 트름이 나지? 뭐 먹은 것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와이퍼 브러쉬 근처에도 고무에 흰색 도료가 묻어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차량이 기존에 어떤 도색 작업을 통해가지고 환골탈태했구나. 새롭게 태어났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조수석 라이트 살짝 파손됐는데, 크게 의미 없어요. 자, 전면부 유리. 어떤 스톤칩에 의해서 크랙이 가거나, 흥미스럽게 오, 여기 하나 발견 이런 식으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건성건성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차, 여러분의 발이 되어주는 차 항상 구입하시기 전에 이렇게 꼼꼼히 보시는 성격 잊지 마세요. 자, 이 차량은
파손이 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잠재력을 잠재하고 있는 그런 유리예요. 지금 금강계 보이시죠? 위쪽으로요. 비록 미세하게 겉에서 스톤칩으로 콩 한 번 치긴 했지만 이미 위아래로 크랙이 간 상태예요. 이 차량 제가 주먹으로 이렇게 세게 때리잖아요. 그럼 이 금이 이 위로 쫙 뻗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뻥이야. 안 돼요. 바이어한테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남의 상품을 막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차량은 무조건 유리를 갈아야 되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크랙이 심해질 것이고 그 크랙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의 주행에 있어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저런 유리는 반드시 교체 후에 조금만 더 깨지고 그 후에 교체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운전석 문짝이 부식은 없어요. 우리가 딱 육안으로 봤을 때 이 뒤에 여기는 안 볼 거예요. 뒷부분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캐빈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식은 없지만 외부의 충격, 어떤 크나큰 강력한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요괴들이나 어떤 괴물들, 도로 위에 상계에 있는 여러 가지 악당들에 의해 가지고 군데군데 이런 식으로 공격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팠겠어요, 그렇죠? 군데군데 찌그러지고 생채기가 군데군데 있음을 알 수가 있네요. 여기도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제압을 당해서 문이 쓱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어떤 외부의 공격으로 해가지고 콕 들어가면서 도장이 벗겨지면서 살짝 부식이 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답니다. 이 스티커 요즘에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스티커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정품 아니고 비품으로 해가지고 잘 구할 수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가장 중요한 이 포토의 키포인트죠. 이 타이어 프레임 쪽 굉장히 말끔하죠. 도장면이 이렇게 빗바래듯이 여러 가지 계속 탔다 내렸다 내렸다 탔다 탔다 내렸다 내렸다가 탔다가 또 내렸다 탔다 탔다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무한 반복 규칙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기존의 도장면이 이렇게 밴들밴들 만질만질 아주 반짝반짝 윤이 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 부식이 없다는 상태는 굉장히 이 차량이 부식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자, 하부 한번 볼게요. 자, 하부 말끔하죠? 그렇죠? 반증적 증거라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암시해 드리기 위해서 자, 이 하부 보십시오. 정말 깔끔하죠? 놀라워요. 이 차량은 이 하부 때문에 예, 살 수가 있었던 차량입니다. 하부 때문에 이 차량을 제가 구입할 수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외부의 공격으로 인한 생채기는 많이 있지만 그에 반해서 반면에 부식은 전혀 없는 말끔하고 아주 부식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형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부식 아니에요. 화물차 같다 이런 거 같다 부식이라 그러면 속상하죠. 차주분들 속상해합니다. 저런 거 부식 아니에요. 실내도 전체적으로 준수하죠. 제 실내 사진은 못 봤었는데 실내 전체적으로 준수하네요. 자, 뒤에 슈퍼캡 이 전유물이죠. 이 공간이 크게 하나 배치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공간이 없는 여기까지 있다 차가 그러면 그 차량 일반 캡 차량이죠. 이 슈퍼캡 차량보다 한 수 두 수 정도 금액이 더 나옵니다. 매직 금액이 더 좋아요. 그런 차 있으면 반드시 연락 주시고요. 자, 이 탑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의미가 없어요. 태백화 냉동공사라고 적혀있는 태백화에서 만든 가짜 냉동 차량이고요. 이 캐빈 뒤에 탑은 지금 정품을 사용했습니다. 이 현대마크가 그려져 있는 정품 탑을 이용해 가지고 아, 저렇게 냉동으로 개조시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부 아까 전에 봤죠. 전혀 말끔히 퍼펙트. 아,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지. 다시 한번 보지만 정말 또 놀랍네요. 놀라워요. 이야, 좋다. 아주 좋다. 입에서 아주 좋다라는, 얘는 뭐 없겠죠. 좋다라는 형용사가 계속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물받이죠. 물 뒤에서 이렇게 진흙이 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부식 나도 전혀 상관없어요. 가격에 어떤 요만큼의 영향도 주지 않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 친구는 다만 아쉬운 게 타이어가 고무가 붙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고무가 지금 부착이 되어 있죠? 앞타이어는 괜찮나? 어우, 앞타이어는 뭐 새고네요. 앞타이어는 뭐 거의 새고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 뒤타이어는 뭐 고무가, 포뮬러 타이어가 거의 배치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고무 타이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간다는 거, 저 파스나면 터지면 큰일 납니다. 다른 차에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무조건,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차량은, 수출을 계획한 차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상태로 그대로 차량을 받은 거죠.
자, 조금 더 많은 주행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이런 타이어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 뒤에 샤시 넘버가 있어요. 지금 유관도는 잘 보이지 않는데 46747 뭐 004 이런 식으로 46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뒤에 이 뒤에 차대 넘버와 이 캐빈의 넘버가 일치해야지만 그 차는 무사고 차량이다. 제가 예전에 한번 짚어드린 것 같아요. 심심하니까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자, 최대 적재량 1000km 1톤이죠. 그리고 이게 PDPF가 뭐냐면 여기 적혀있네요. 아주 자세히 2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해가지고 이 차량은 매연이 심하게 나오는 관계로 나라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줘가지고 매연을 절감할 수 있는 절감장치가 부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왜 맛있는 냄새가 나지? 잠시만요.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지? 고로케 냄새 같은 게 나지 이거.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냄새에 굉장히 민감한 거 알고 계시죠? 고로케 냄새가 나요. 신기하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지? 아니 종소리 벨? 티어! 벨트인가 이거? 자, 이 뒤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제 냉동기가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사제 냉동기의 모습이고요. 보통 순정 냉동기는 이거보다 더 순정스럽게 생겼어요. 이거는 딱 봐도 사제스럽게 생겼죠? 이렇게 뭐 호수도 이렇게 지나가고 물호수도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딱 봤을 때 아 사제 냉동기인데 라는 그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주는 그런 친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허리 아파. 허리가 꼬여가지고 좀 내릴게요. 이 냄새가 되게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나지. 신기하네요. 자, 발판을 이용해서 내려가고요. 어쨌든 제가 이 탑차 안에서 냄새 때문에 예전에 진행을 많이 포기했었는데 와, 요 차량 같은 경우는 고소한 냄새가 나네요. 되게 맛 좋은 냄새가 나지. 왜? 신기하네. 마스크 써서 그런가? 자, 닫고요. 아, 운동화 앞에 떨어졌네. 이런. 이 운동화 제가 한 9년? 8년 정도 신은 거예요. 앞에가 떨어졌네. 여러분, 자꾸 그 얼마 버세요? 한 달에 얼마 버시나? 그런 거 물어보지 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많이 못 벌어요. 여러분의 그 월급, 셀러리맨들보다 약간 더 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더 버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저희는 뭐 퇴직금도 없고, 각종 보너스가 없잖아요. 제가 뛰는 만큼 그런 게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 부자 아니에요. 부자가 이게 운동화 이럴 때까지 이거 신나요, 제가. 돈 많이 벌면서. 이거 에어도 다 터졌어요, 지금. 이거 봐, 에어 다 터졌어요, 약쪽에.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에어도 다 터지고.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매우 연료 저감 장치가 바로 저겁니다. 요 친구를 통해 가지고 여기 저감 장치라고 적혀 있죠? 잠시 한번 볼게요. 아주 좋은 교보제가 될 것 같네요. 자, 이거 나라에서 나 상 줘야 되는데. 자, 저감 장치라고 적혀 있죠. 이 저감 장치를 통해 가지고 이게 출력 플러스 연비가 잘 안 나오는 단점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장착하면은 어떤 매연을 방지하는데 적극 아주 강력한 활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도심에 다니는 차들은 이거를 의무적 혹은 강력 추천으로 많이 부착을 한다고는 하네요. 자, 아무 부식 없죠. 저 조수석은 운전석보다 굉장히 깔끔해요. 밑에 하단에 어떤 거대 개수의 두 방 정도? 슉! 그 정도 데미지만 있을 뿐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딱 요 정도면 A급인데, 그쵸? 요 정도 상태면, 와, 이 차량은 정말 환상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전체적으로 부식이 전혀 없죠. 타이어 오름 쪽에 우리가 흔히 보던, 그런 부식들이 일체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정말 깔끔하고요. 거의 완벽합니다. 자, 좋아요. 엔진룸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엔진룸을, 문 열어 드릴게요. 자, 여기 다 이렇게 고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경첩 같은 고리가 있어 가지고 고리를 제끼는 거야. 잠깐만요. 자, 이어서 엔진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짜자. 끌어 차차차차차. 잠깐만요. 아짜차 됐습니다, 여러분. 자, 이자를 제끼고 이 부착된 끈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시건을 했고요. 그럼 방금 전에 이거 주웠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뉴포터의 엔진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약선 플러그
플러그죠? 플러그 휴즈. 플러그가 아니고 휴즈죠. 죄송합니다. 휴즈 박스가 배치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그냥 쭉 보세요, 그냥. 포트 엔진 룸이 이렇다. 저런 거 맨날 봐서 별로, 이 뭐야, 이거. 잠깐만요. 10원이, 자, 연식, 1990년 10원.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주분, 이게 내일이에요? 제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내일인데, 우체국이 안 여는 관계로 우체국 열면 화요일쯤 되겠죠? 다음 주? 그때 제가 기부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 돈은 제 주머니에 쏙. 됐고요.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세요. 전 봐도 모릅니다. 딱 보면서, 저게 엔진인데, 저게 미션인데, 이야, 이거 봐라. 저게 필터구나. 여기는 타이밍 벨트가 있네. 뭐 그런 식으로 등등등 여러분들의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약 3초만 더 보여줄게요. 3, 끝. 자, 내리고요. 자, 강력하고 빠르게 제가 3초를 컷을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슈퍼캣만의 전유물인 뒤에 후방 공간인데요. 사실 여기 뭐 잠을 자거나 그런 용도는 아닙니다. 간단한 공구를 여기다 배치시킨다거나 혹은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적재함으로써 일반 캣보다는 좀 더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공간이에요. 자, 여러 가지 이게 뭐냐면 냉동기겠죠. 그죠? 우리가 딱 봤을 때 냉동기고, 얘는 뭐죠? 얘는 모르겠네요. 전체적으로 실내가 굉장히 깔끔하죠? 외관 플러스 실내, 우와, 이거 뭐냐? 우와, 잠깐만요. 와, 이 포토 보면 처음 봤네. 밑에, 라이트 전구가 있어요. 그래서, 키를 꼽을 때, 와, 이렇게, 근데 불이 안 꺼지지? 문 열어서 그런가 보다. 자, 문 한번 닫을까요? 이 친구는 뭐지, 이 외계인은? 너 누구니? 안녕, 너 어느 나라에서 왔어? 자. 문을 닫아도 안 꺼지네. 희한하네. 일단 모르겠습니다. 무슨 장치인지 모르겠어요. 자, 탑승해가지고 이것저것 기능적인 부분을 맛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03년 재작년도고 2003이고 그 다음에 4U 747004, 4U 747004, 4U의 4가 2004년인 거 알고 있죠? 이 라벨은 내년서부터 가릴 거예요. 이게 악용, 저게 악용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전화도 받았고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저 라벨은 내년서부터는 다 가리고 영상을 찍을 거예요. 왜냐면 와, 자, 대한민국 분들 진짜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모방 범죄가 일어날까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야, 대단들 하십니다. 대단들해. 하긴 저게 뭐 실제 오픈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긴 한데. 자, 핸들 볼게요. 핸들이 굉장히 흉물스럽네요. 깜짝 놀랐어요. 세팅을 하면서, 야, 이게 과연 핸들이 이 정도까지, 야,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드는 핸들이에요. 쇠가 적나라하게 나와있죠. 잠깐만, 시동 좀 끄고요. 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수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또 톤이 높아지면 비호감 목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자, 이런 식으로 고무를 탈거 하면은 이게 바로 전형적인 핸들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굉장히 얇죠? 생각보다 되게 얇아요. 저는 그래도 한 이만 할 줄 알았는데 그거에 한 3분의 1밖에 안 되네요. 굉장히 얇은 핸들이. 이거 못 봐요, 다른데. 여러분 이거 핸들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중고차 수출만이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폐차장 아니면 저한테밖에 못 봐요. 자, 이런 골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성인 새끼손가락 수준? 두께가 안에 배치되어 있고, 그걸 필두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무탱이들이, 고무들이 그 주위를 감싸고 있다. 그런 형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핸들 락 걸렸네. 많은 좌회전 우회전 유턴 직진을 통해 가지고 핸들이 이렇게 많이 마모된 걸 볼 수가 있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 한번 걸어서 이쪽과 기능을 맛보도록 할게요. 핸들 락이 걸려, 그죠? 자, 이 돼지고기가 떨어지면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저는 과감하게 이때쯤 이렇게 시동을 거는 거죠. 자, 주행거리 348,205km고요. 지금 요즘에 나오는 계기판들처럼 신형이라서 이제 2002년인가 2003년에 신구형이 갈립니다. 요 친구들요. 그래서 디지털 계기판이 장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알 수 없는 신비의 스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초코밸브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후방 감지 센서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모르겠어요. 요게 DPF 장치네요. 요게 DPF 장치가 배치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요 친구야말로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대성이라고 적혀있긴 한데, 이거 왜 영수증 나오는 건가 본데요? 영수증 같은 게 이쪽으로 출력되는 그런 장치인 것 같습니다. 자,
실과책이고요. 음료수 거치대겠죠. 그리고 위에는 수납 서랍. 그 다음에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여기 공조기가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 링! 그렇죠? 응? 선글라스가? 선글라스도 없고요. 굉장히 지금 연식이 오래돼 보이는 그런 룸밀러가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내 조명 버튼도 있고요. 화물차는 원래 전체적으로 실내가 이렇게 막 깨끗하진 못하는데, 이 차량은 전체적으로 대부분 굉장히 깔끔하네요. 좋습니다. 뭐 특이한 건 없네요. 집에서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너무 많이 찍었어요. 너무 오래 찍었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습니다. 자, 크락션 소리 한번 들어보고요. 크락션 소리 나쁘지 않고요. 워셔액은 1부에서 나오는 거죠. 구멍 하나에서 약간 초췌한 모습으로 얘 이렇게 힘들어하지. 초췌한 모습으로 사부작 뿜어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멈춰! 오랜만에 멈춰 신공. 여러분, 저에겐 초능력이 있는 거 알고 있죠? 와이퍼는 저희 초능력에 지압당할 수밖에 없답니다. 자, 이 집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 차량은 2003의 사각자 현대자동차 뉴포터 가짜 냉동탑차고요. 이런 차가 있으면 항상 망설이지 마시고 저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여러분,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저의 이름은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